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지난 1998년부터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 그 규모와 실효성 높이기에 매진하고 있고 덕분에 여러 계층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 일자리 정책과의 권영일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 일자리 정책 과장 권영일입니다. 네, 자 의정부시가 올 초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저희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의정부시의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 기능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 변화 대응에 따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 상담, 노동자들의 권익보험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동시장 관리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부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우리 시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경제 정책 방향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공공 일자리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보다 그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 경제의 침체가 그 원인인데 의정부시는 어떻게 확충의 길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희망근로지원, 일자리, 지역일자리 사업 등 5가지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접종 및 선별진료소, 생활방역, 재난지원금 지원 등 긴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족한 인력 수급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공공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사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 시국 속에 휴업이 불가피한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사업은 매 모집시마다 접수 신청률이 5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실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휴업 수당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참여자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업 결정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임금의 70%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네, 공공일자리 뜻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접근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사회 참여를 원하는 청년층 등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액에 따른 선발 조건들이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일자리 상담사와 취업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일자리 정책과 권영일 과장이었습니다.